날씨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. 오늘은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 소환입니다. 이름으로 보면 소환 다음 절기인 대한이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이건 중국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환 무렵이 가장 기온이 낮고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매서운 추위를 말하겠죠.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제주 지역의 경우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전국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소한이 아니라 대한에 더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지난 50년간 제주 지역의 일 최저 기온 평균을 분석해 보니까 소한에는 3.7도, 대한은 3.4도를 기록했습니다. 제주 지역은 겨울에 접어드는 절기 입동에서부터 마지막 절기인 대한까지 기온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소한 무렵인 1월 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는 경향이 있지만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겨울철 기온이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제 2주 뒤면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인데요.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. 기후변화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추위도 잦아지고 있는데요. 겨울철 추위에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. 오늘은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오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. 최대한 외출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은 새벽 한때 눈이 내리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5에서 7도, 낮 기온은 9에서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.